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지식인사이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1063마리의 회충이 9살 어린 소녀로부터 나와 회충 등 기생충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뀐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를 비롯한 과거에는 농촌에서 토양의 분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길거리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같은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충에 감염되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이 같은 회충 감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고 유일하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회충을 본다고 한다면 대변, 구토를 통해서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전쟁 중에도 회충은 발견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당시 장애 관통상을 입은 병사들은 흔하게 기생충이 발견되곤 했는데요. 크기도 작은 것부터 30cm까지 다양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8055 이동외과 병원의 간호사 제네비에브 코너스는 수술 시작 후 7에서 8마리가 나왔는데 발견되면 그것들을 양동이에 집어넣고 수술을 이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의술의 발달로 회충에 대한 치료가 발달하면서 대변, 구토로만 목격하던 회충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이에 대한 각종 의료보고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회충 감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나는데요. 1903년부터 2001년까지 회충과 관련한 전 세계의 보고는 4,793건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89년까지 1,299건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충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회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63년 10월 24일 오후 10시 30분, 9살의 어린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30시간 전부터 시작된 복통은 아이의 입에서 회충이 나오게 했는데요. 결국 10월 25일 오전 1시 30분에 긴급하게 개복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복으로 확인한 결과 소장의 대부분이 회충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문제는 소장의 일부가 괴사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술 집도인은 소장에서 회충을 꺼냈는데 그 회충의 양은 양동이가 거의 차버릴 정도였습니다. 체중 20kg의 소녀를 수술한 이후 회충의 수를 세어보니 총 1,063마리였고 그것을 길이로 연결했을 때 약 160m에 이르며 무게는 5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9살 아이는 장폐색증으로 수술 후 9시간 만에 사망했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전주예수병원의 외과의사 폴 크레인은 장폐색증의 어린아이를 수술하던 중 목격한 회충 1,600여 마리가 새끼를 꼰 것처럼 있었는데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회충 감염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해외 일부에서는 한국인을 기생충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1960년대 광부, 간호사들의 소독 파견이 무산될 뻔하고 미 8군이 한국산 채소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생충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회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기생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우리나라의 회충 퇴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회충 퇴치에 대한 가능성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